눈꽃마녀는 12년 전에 내가 먼저 쓰던 말인데, 니네가 등록해갖고 내가 제일 밑으로 밀려났다고 했더니. 안녕하세요, 눈꽃마녀입니다. 예, 선생님, 네. 눈꽃마녀라는 선수가 있나요? 존재하십니다. 눈꽃마녀의 뜻은 저번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눈꽃은 서리화, 이북구세는 반드시 서리화를 피워놓고 굿을 시작하죠. 그 이북굿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북이라는 뜻과 동일시하고, 마녀라는 뜻은 악마를 쳐내는 여자. 우리가 오컬트적인 나쁜 마녀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마녀는 결론은 무당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북만신이란 뜻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건 아니에요. 별호를 받은 거고, 이 눈꽃마녀는 정확하게 신입니다. 성수가 계십니다. 그 눈꽃마녀라는 이제 성수와 또 월광마녀라는 성수, 혹시 같은 성수인가요? 맞습니다. 두 분은 동일한 인물이시고 같은 신이십니다. 그 월광마녀의 닉네임이 붙게 된 이유는 더마스터 촬영을 할때 거기 살해자분이 참가자가 신병 테스트를 하면서 그쪽의 성수님께서 저의 원 주장이었고 활동을 맹렬하게 하고 계시는 눈꽃마녀 성수님을 직접 보셔서 그것이 이제 방송에 공개가 되면서 월광마녀라는 닉네임이 붙게 된 거고, 월광은 말 그대로 달빛이기 때문에 저는 흑마술이나 비방술이나 마방진이나 신부적을 내리는 좀 독특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기운을, 음의 기운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그 음의 기운의 원천적인 것은 달입니다. 그래서 월광의 빛을 쓰는, 월광의 힘을 가져다 쓰는 것이 눈꽃마녀이다 보니 새로운 별명이 월광마녀가 되었네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부분이었어요. 진짜 성수가 있는 건지. 왜냐하면 눈꽃마녀라는 이름 자체에서 주는 이미지 자체가 한국적이지 않다 보니 맞아요. 뭔가 좀 서양적인 어떤 할로윈데이 오컬트. 같은 느낌도 있고, 또 최근에 뭐 제가 농담 아닌 농담이지만 눈꽃마녀를 네이버에 치시면은 설빙에서 팥빙수가 팥빙수가 나옵니다. 맞아요, 떠요, 정말로. 근데 사실은 제가 먼저 썼던 이름인데 등록을 그쪽에서 하는 바람에 검색하면은 팥빙수가 먼저 뜹니다. 이 특허청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이제 불쾌했어요, 그 당시에. 내가 팥빙수가 돼버릴 것 같은 느낌 좀 혹시 받으셨나요? 그때 굿당에서 굿을 하고 있는데, 아침 대바람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눈꽃마녀죠? 예, 맞습니다. 여기 압구정 점인데요. 네. 그랬더니 설빙 기계 가져가라고. 그냥 황당해갖고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설빙 기계를 오늘 내일 가져갈 건데 당신네 몇 시에 올 거냐. 열이 확 받은 거예요. 근데 열 받은 것보다 한편은 웃긴 거예요. 아, 얘네가 지금 팥빙수가 잘못 전화 왔구나. 봄산 줄 알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무당 눈꽃마녀입니다 했더니 상대방이 되게 놀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존재를 알아요. 난 그게 더 놀라운 거죠. 그래서 무당이라는 눈꽃마녀도 있고 설빙이라는 팥빙수도 있다는 걸그 알바생이 인지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무당이다. 무당 눈꽃마녀다. 전화 잘못했다. 그랬더니 그분도 웃고 나도 웃는데 마지막에 한마디 했죠. 눈꽃마녀는 12년 전에 내가 먼저 쓰던 말인데 니네가 등록해갖고 내가 제일 밑으로 밀려났다고 그랬더니
빵 터지시던데요. 네, 여러분, 팥빙수 아닙니다. 근데 요즘 그게 많이 죽었더라고. 내가 많이 올라와. 네, 그죠. 검색어에. 거의 뭐, 호두깨. 한 기업을 잠식하신 눈꽃마녀 선생님이십니다. 팥빙수가 생각나는 날, 눈꽃마녀 선생님께 상담받으시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빙계의 여왕, 눈꽃마녀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